눈썹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. 우선은 눈썹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네이버나 뭐 구글에 표준형 눈썹을 치시면은 그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 눈썹 모양을 사진을 캡처한다거나 눈썹을 계속 보다가 자기 눈썹을 보고 그 표준형 눈썹에 가깝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우선은 물론 제 눈썹이 숱이 많고 모양 자체가 되어 있어요. 이거는 뭐 선천적으로. 자, 여튼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눈썹 트리머 제품 스폰 아니고요. Nope. 숙제 아닙니다. 이게 만약에 스폰과 숙제면은 채널 삭제하겠습니다. 그 이름하여 눈썹 정리기 뾰뿅. 이게 뭐냐면은 파나소닉 거고 이거 너무 유명한 거라서 여러분들 딱 아실 거예요. 이거 네이버에 32,000원 구매 32,000원에 구매 가능하고요. 파나소닉이 저한테 광고가 들어오면은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. 제가 더 감사한 거죠.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할 건데 이 눈썹 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리깡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썹 이 피부 쪽이 상하지가 않습니다. 자, 우선 눈썹 정리하기 전에 선부터 알려드릴게요. 보시면은 눈썹의 모양이 요렇게 갈매기 눈썹으로 되어 있죠. 이 모양 눈썹은 냅두시고 진하지 않은 잔털을 제거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깔끔하게 나와요, 모양이.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모양 라인도 다듬어 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눈썹에 대한 그 끝선이 정리가 돼서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연출될 수 있어요. 남자분들은 굳이 여기 위에 있는 곳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 아래쪽 잔털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 모양 자체 갈매기가 아니거나 이렇게 도깨비라던가 혹은 이렇게 너무 처졌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위에 냅두시고 아래부터 라인을 일자 그리고 한 35도에서 25도 굴려주게끔만 만들어 주시면은 대충 라인이 잡혀요. 그래서 여기 아래쪽 라인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게 왼쪽 다듬은 거고 이게 지금 안 한 거예요. 반대쪽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이런 점들이 보여요. 덜 깎인 게 덜 깎은 거를 반대쪽에 모류 난 대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 더. 자,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.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여기가 위로 났고요. 여기는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밀어버리면은 눈썹 이 미간의 폭이 넓어져서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애지간 하면은 이렇게 위로 나시는 분들은 이 끝쪽 여기만 딱 집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나와요.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살짝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로 이제 뻗어있던 게 조금 들어가면서 좀 일직선의 느낌을 조금 더 보여줄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한번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하시고 눈썹 숱에 대한 정리를 또 원하시면은 다이소에 가시면은 그 한 5,000원인가 8,000원에 숱가위도 팔거든요. 요거를 요렇게 넣고 딱 자르게 되면은 머리카락이도 완전 그냥 눈썹이 그냥 딱 그어져가지고 진짜 안 이쁘게 자라게 되거든요. 세로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탁탁탁 쳐주시면은 그 원하는 그 중간이나 포인트로 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틴닝 가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자 눈썹으로 하고 싶으면 눈썹 꼬리 밀어도 될까요? 눈썹 꼬리 쪽은 애지간해서 정말 처진 게 아니라면 자르지 않는 게 좋아요. 눈썹 정리 주기 한 2주에서 3주 정도? 자, 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눈썹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. 다음 영상은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걸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 파이팅이고 또는 한국 땅이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